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77조 원을 갖고 있어요. 강남 아파트 500채를 갖고 계신 분. 재산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억만장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융업이에요. 아랍의 대부호 이제 만수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모든 이제 열선을 다 깔아줬어요. 그렇다고. 돈 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순서는요. 상식과 재미로 풀어보는 돈 얘기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빌리어네어, 슈퍼리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4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 바로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전 세계 인구로 따지자면 0.000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해지죠? 아니, 근데 이런 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나와 거리가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본인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니셨어요. 경험하시게. 전 마음이 부자입니다. 아, 뭐지? 어쨌든. 어쨌든 부자하니까 네.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딱 떠오르는 사람 저는 이제 그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하나 떠오르고요. 빌 게이츠. 예, 네, 빌 게이츠 뭐 떠오르고 요새 개그 프로에서 종종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을 빗댄 거죠. 만수르. 만수르. 네, 만수르도 생각이 나고. 근데 아까 1조요? 1조 네, 400억 원? 1조 400억 정도? 1조면 도대체 얼마인가요? 제가 한번 계산해보면 우리가 보통 한 강남 아파트가 한 채에 뭐 20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뭐 500채를 살 수 그렇죠. 있는 거야? 강남 아파트 500채를 갖고 계신 분. 근데 올해 5월에 그 미국 포브스지 경제지 포브스에 예. 공개된 세계 부자 순위 1위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1위입니다. 우리 돈으로 77조 원을 갖고 있어요. 계산도 안 돼. 1조 원도 계산 안 되는데. 빌 게이츠는 이 기부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 해요. 2위가 텔맥스 텔레콤 회장 카를로스 슬립 이분이 이제 73조.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만수르는 네. 얼마인가요? 만수르는 한 30조 한 거의 한 28조 원 정도 되죠. 28조 원 28조. 정도. 근데 집안 재산까지 원래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모든 게 국가의 소유잖아요. 예. 국가의 소유가 정확히 말하면 왕의 소유, 왕 일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 합치면 뭐 천조 원이 넘는 1,040조 원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천조 원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지금 11조 정도 갖고 있으니까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부의가 이건희 회장의 100배. 네. 그렇죠. 네. 억만장자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예예. 돈, 은행, 뱅크, 증권사, 투자 신탁사. M&A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벌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역시 뭐 제조업 뭘 만들어야지 일단 벌잖아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업이에요. 역시 부동산은 개발하고 사서 팔고 합병하고 이런 게 많이 있고 상속받은 재산 없이 예. 자수성가형 스타일이 이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조금 넘는 수준 54% 예. 정도가 제가 조사한 바에 그렇고요. 대학 졸업장이 없는 경우도 35%다. 학력하고는 무관해요. 예, 예. 공부는 재산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예. 요새 SNS에서 네. 그런 게 있어요. 만수르 사진을 보관을 하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만수르 사진이 또 막 돌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그만큼 부자로 이제 대표되는 얼굴이라는 건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만수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일단 국제 석유 투자회사 대표인 아랍의 대부호 이제 만수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개콘에서 보면 이 만수르를 패러디한 억수르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만수르의 이야기를 한 건데 부인과 아이들이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상당히 미인하고 잘생긴 굉장히 가정적이라고 아내와 자녀들을 그 가정적인 있고. 걸 연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맞아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다 갖고 있는 남자 이런 이미지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맞아요. 사실상. 예. 예. 근데 만수르가 맨시티를 이제 인수를 해서 본인이 예.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다 사왔습니다. 사왔다는 그렇지. 표현이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사와서 자기가 원하는 구단을 딱 만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아 우리 구단에 만약에 이제 관객들이 오잖아요. 관중들이 오면 아, 우리 관중들이 추운 날 추울 때 경기를 보면은 또 힘드실 텐데 하면서 이제 의자에다가 모든 의자에 열선을 다 깔아줬어요. 그렇다면서요. 그게 도대체 돈으로 얼마예요? 열선을 예. 그 큰 구장에. 예.
게다가 전용기 뭐 이런 건 기본이죠. 선수들 사용하는 전용기. 원할 땐 아무데나 그 전용 아무 때나 전용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물론 비용은 전부 다 만수르 그분이 그분이 모두 부담하는 거고요. 맞아요. SNS에다가 올린 글이 되게 화제가 됐는데 내용이래요. 아, 오늘은 서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지나가다가 차와 시계를 샀다. 그 다음 말이 웃깁니다. 야, 단돈 10억 원으로 차와 시계를 살 수 있다니. 단돈 10억 원. 10억 원으로. 예, 그래서 서민들의 고달픈 삶 속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거겠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정말 개그의 소재 같은 현실인 건데요. 이 이야기를 실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희화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우리 개그 프로그램을 볼까요? 저런 영화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한 천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천억? 예. 뭐 UCC야? 어, 슈퍼카입니다. 어, 이게 얼만데? 2억 5천 상당입니다. 2억 5천? 예. 뭐 경차야? 고객님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괜찮아요. 천억 원 UCC 만들어? 재밌네요. 3천만 원 됐어요. 아, 경차? 아니, 너무 재밌다. 아, 근데 정말 개그 소재가 아니라 우리가 얼핏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 딱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대기업 만들고 머리 쓰고. 근데 다르네요. 내가 축구 구단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파괴. 그때 그 유명한 남자분들은 남성분들은 다 아시죠. 테베스라든가 아데바요르라든가 산타크루즈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 잘 찬다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았어요. 그러고서 구단은 시티, 그 맨시티가 진 빚이 그때 7,300억 원 다 까고 그 예. 7,300억 원 투자해서 그 선수들하고 다 해서 결국 우승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구단주예요. 1970년생인데. 70년생이에요. 그래도 궁금했는데 나는. 부자 신화, 부자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남의 이야기 같고 오히려 이런 불평등을 떠올리게 하고 인상 찌푸른 이야기가 아니라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맞아요. 중국처럼 그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아, 저 사람들은 아주 뭐 이런 그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아,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정말 노력해서 저렇게 부자가 예. 됐구나 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좀 그런 사회가 좀 돼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뿐 아니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돈 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가디언지 통계로 보면은 전 세계 부자들이 인류가 그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 버는 돈을 그 상위 1%가 벌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네? 기부도 하고 산업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 시키는 게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의무 아닐까.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예. 저는 가끔 서점에 자주 놀러 가는데 되게 성공 이런 책들 보면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성공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성공이라는 건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존경받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그런 해봤습니다. 책 쓰고 싶어요. 지금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돈이 없잖아.